네, 안녕하세요. 스토리가 있는 피아노의 이제 정과장입니다. 예, 아침에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, 한번 보십시오. 깨끗해졌죠, 여기요. 막 그, 소나무 있고, 그, 크리스마스 때 해놨던 그 추리 있고, 애들 바빠가지고, 청소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, 오늘, 하여튼간 옥상으로 올려서 작업도 다 하고, 대청소도 하고, 아, 그냥, 제가 다 마음이 깨끗합니다. 한 번씩, 청소도 해야 돼요. 예. 그래서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난리가 아닙니다. 하여튼 가면 뉴스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요. 각별히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오늘은 연습한 곡이 이제 그 빨강 머리 애인데요. 박준영 작사, 정민섭 작곡. 다 아시죠? 이게 저희 때 분들은 한 이때가 막 초등학생 때 거예요. 초등학생, 중학생 됐나 모르겠네요. 그래가지고 이 곡은 우리 같이 일했던 그 우리 여직원분 땡땡 대리님이라고 있는데 요즘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통화하다가 이거 한번 빨강머리에 한번 해보라고. 그래서 아니 나이가 몇인데 빨강머리에를 찾아요? 옛날 추억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급조로 해가지고 연습을 한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우리 땡땡 대리님 제가 그래도 연습 많이 해봤어요. 뭐 잘은 못하는데 뭐 그러니 하시고 저기 하여튼간 재충전 빨리 끝내가지고 즐겁게 또 생활하기를 저도 바랍니다. 네,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
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간도 또 벌써 8시가 다 돼가고, 저도 오늘 피곤해서 일찍 좀 자야겠습니다. 항상 시청해주시고, 또 구독도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지금 또 두어분 구독해주셔가지고요. 297분, 6분 됐어요. 어쨌든, 특별한 것도 아닌데, 이렇게 봐주시고, 구독해주셔가지고, 감사드리고, 어쨌든 제가 이제 아파트 사람들은 일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, 또 취미생활 겸, 또 피아노도 하니까요. 피아노 이제 연습 많이 해가지고, 정말로 한 향후 한 5년 막 정도 지나서는 정말 명곡을, 제가 이제 피아노 연습도 또 봤잖아요. 그래서 한 5년 이상 꾸준히 하면은 괜찮다고도 응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정관장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